안녕. 카메라 찍고 있지롱. 오늘은 딸과 함께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아빠랑 아들하고는 가봤지만 딸하고는 또 처음이네. 아이고, 아빠. 가봤어. 오빠랑은 같이 일해봤지. 아빠는. 자회장입니다.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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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기다리세요. 잡아.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 안녕하세요. 예. 바닥에서 넘쳐서 이렇게 영리하고 있어요? 네네, 아마 막. 안니까? 예. 열어보니까는 영무가 됐. 네네. 밑에 배관은 자가로 하시기에는 얼음이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많이 넘쳤나 봐요. 어, 이거 분해해 놓으셨네요? 네, 뺐어요. 어디, 어디? 여기 있어요. 아, 호스는요? 호스는 여기 있어요. 아, 그거 청소하시려고 꺼내셨구나? 저희는 여기가 맞은 거예요. 아, 네, 예, 아, 그래, 그러셨어요? 그 아니더라고요. 아. 어, 이거 막혀 있는가 보네? 예. 그치. 혹시, 예. 뚫어뻥이나 청수액 예. 넣으셨어요? 아, 예, 어제부터. 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쓰신 거예요? 아니면 이 막혀갖고 뚫어보려고 넣으신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자, 이제 앞으로 쓰지. 예, 앞으로는 쓰지 마세요. 이제 왜 쓰지 말라는지 제가 이따 설명 드릴 거고, 깨끗이 세척된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 그 비결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막힌 건 막힌 거니까. 그건 아니다. 와, 꽉 막혔네. 어이야. 오야. 야, 일단은 입구에서부터 예. 기름이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뚫고 나서. 됐습니다. 이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묵직하다. 꾸준히 쓰신 분들이, 성실하게 쓰신 분들이 좀 지난 다음에 입주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 뭐 거의 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맡기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이상 더 쓸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하시면 거의 안 막힙니다. 저 볼 일이 없어요.
이제 배관 복원 작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고객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이제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대로만 쓰시면은 거의 막힐 일이 없습니다. 여기 나가서 싱크대 이쪽에 혹시 나가는 건 없죠? 예, 이쪽에. 여기 혹시 여기도 싱크대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물 나가는 건 없죠? 예, 예, 여기 위에 있긴 있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혹시 이거 아니 왜냐면 이쪽도 아까 보니까 라인이 그쪽도 기름이 있어서 지금 거꾸로 반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개수도 연결돼 있을 것 같기. 아 물은 안 나오는 거죠? 나와요. 아 나오긴 나와요? 예, 혹시 잠깐만요. 한번 확인만 확인해 볼게요. 아, 어, 어. 자. 네. 틀어놓으세요. 예. 자, 나오죠. 제가 아까 가른 거. 거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저쪽으로도 같이 넘어갔어요. 예. 욕실 세면대 그런 라인하고 또 틀린 거죠? 네, 욕실은 반대입니다. 네. 자, 여기가 저쪽 라인입니다. 네. 저쪽 기름 여기 다 있었죠. 예. 네. 네. 그러면요, 저 한. 여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와서요. 네. 얘랑 만나서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여기 나가는 쪽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 같이 이렇게 다, 두 개가. 네네, 그래, 그러시면 돼요. 예. 쭉 나오고 있잖아, 이제. 딱 들으니까, 이쪽으로. 예. 저 물이 쭉 나오고 있잖아. 자,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면, 저기서 나오는 배관이고, 우측으로 가면 이제 나가는 배관이에요. 물 싹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넘어와요. 이쪽으로도, 예. 이쪽으로도 넘어와요. 거의 다 이제 다 내려간 것 같으니까 거꾸로 한번 빼볼게요. 그래도 요 라인 두 개가 합해져서 나가는 쪽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 오면 여기에 물이 차 있잖아요. 이 정도도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이 물이 제가 봤을 때 저쪽으로 좀 넘어가요. 여기서도 중요한데 제가 보건데 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얘도 정기적으로 물을 담아서 한꺼번에 버려주세요. 아니면 얘 막이 있으니까 요 막에 갔다가 막아놨다가 아, 타일을 여기만 깔아 놓으신 거죠? 예, 예. 아. 근데 여기에서 바닥에서 물이 나왔다고요? 배어 나왔어요. 난방, 한,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배어 나온 거는 흘러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그게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다가 배어 나왔겠죠, 바로. 그렇겠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축축하게 있지 않았어요? 일단은, 난방을 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 연락이 없으면 예. 예. 혹시라도 아래층에 뭐 이제 지금 당장 알 테면 저 사이에 만약에 난방하면 좀 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얼룩진다 그러면 뭐 밑에서 얘기하면 보험 처리 해드린다고 하세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대전에서 아파트 제가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저한테 맨날 그러시더라고. 어디 아파트가 좋아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예전 아파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트름 소리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나 배관이나 트름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게 전전자 안 나면은 초기 증상이에요. 꼴락꼴락한 소리가 납니다. 예, 예. 보셨죠? 그죠? 겁나서 막 물 많이 못 쓰셨을 거예요. 오히려 물을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앞으로는 물 담아서 설거지 하신 다음에 시원하게. 우리 장 청소하듯이 똑같아요. 밀어내주고 맑은 물로만 남아있으면 평생마다 안 막힙니다.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면 원래 안 되는데 저는 간집 또 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물만 잘 버려줘도 안 막혀요, 사실은. 예. 오히려 설거지를 안 하신 분이 더 잘 막혀요. 음식을 잘 안 하신 분이 더 잘 막힙니다, 사실은. 늘상 싱크대에서 사시는 분들이 잘 안 막힙니다. 툭하면 맨날 물 들어놓고 물 들어가는데 그 기름이 굳을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음식을 잘 안 하시고 네, 이렇게 설거지를 잘 안 하시고 좀 주방을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이 더 잘 막혀요. 네. 그래서 물을 자주 이렇게 버리셔도 안 하더라도. 응? 선생님 나가 있어. 먼저 나가 있어. 인사하고. 그럼 휴일 잘 보내시고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제 문 제가 닫겠습니다. 예. 네. 휴일 편히 쉬세요. 네. 서율아. 대서율. 일로 와봐, 일로 와. 아빠 사진 찍어줄게. 이거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여기 잡고 있어. 그러고 있어. 찍어줄게.